온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이돌을 아티스트라고 인식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실 만한 바랄지도 모르겠지만 아티스트적인 면모로 아이돌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선 아,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이렇게까지 예술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좀 넓고 큰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었어요. 특히 성경에 대한 상징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거대한 거대 담론들이 담긴 뮤직비디오라니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아이돌이 노래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한 메시지 아니야? 라는 그런 반발심 같은 것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네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맞아요.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뮤직비디오의 그 언어들을 그러니까 단지 이 언어는 있잖아요. 말이 언어가 아니라 수많은 미장센들이 다 언어잖아요. 영상을 구성하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수많은 요소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과감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서구의 인문학적 기둥이 되고 있는 그런 신화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사상적 흐름이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하나가 헤브라이즘이잖아요. 이 뮤직비디오에 정확히 그게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신화이고 하나는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 신화. 이게 이제 고스란히 딱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 게 아니라 성경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의 이미지들을 갖고 왔어요. 여리고 성벽은 메이지 러너 같은 걸 갖고 왔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궤를 받는 그런 그 공간은 라이온 킹의 그 프라이드 랜드의 프라이드 락을 연상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봉준호의 명언이 딱 떠오르는 거죠. 봉준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화만이 전 세계의 공용어다. 오로지 하나의 공용어다. 그 말대로 그대로 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작전들이 잘 먹혀서 이 뮤직비디오는 특히나 글로벌 그 팬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명선 씨한테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거고. 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신천지 신도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 진짜. 야, 니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갖다 잘 이해하고 있다. BTS가.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뭐 콧구멍으로 공부했는지 발바닥으로 공부했는지 도대체 이 정도의 인식조차는 못하면서 니들이 어디서 감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다른 거 다 떠나서 프라이드 락 같은 게 성경에서 갖고 오자면 신의 산이거든. 신하의 산. 모세가 법궤에 들어갈 언약의 돌판을 받았다는 그런 곳이에요. 모세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나 얘기할 게 많으니까 방대해지니까 그런 산이 연상이 되는 곳에서 그 곳으로 올라가요. 맨 마지막에 방탄들이 그거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제 선택된 사람으로서 예언자가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짐을 보여주거든요. 신천지 애들은 진해 교주가 청계산에서 각성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계자가 신해라는 신해 계자예요. 신해산에서 받았다 이거. 이런 X놈들이 다 있어. 그건 신하이라고 하는 그 신하이라는 지명을 음차해가지고 한문으로 그 시내라고 음차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번역하면서 신의 산이 된 거고 원래 발음은 신하이야. 신하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것들도 몰라. 그래가지고 진해 교주가 신의 산에서 모세랑 똑같다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걸 믿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예.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방탄이 아미들 옆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 미래가 나오고. 이 얘기를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그러면 또 혹자는 야 그러면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뭐 무슨 방탄이 예수고 방탄이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티스트라고 하는 건 상징이에요. 예술가들은 예언자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건 숙명이야. 아티스트니까 먼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신성모독이 하라고 얘기하는 네가 뇌가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 성경을 공부한 거고. 예. 어쨌든 오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인데 그 수많은 다중적 이미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 온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를 찾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텍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BTS를 좀 아이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둬서 좀 생각을 했던 스스로를 약간 반성하는 그런 저는 BTS의 선택이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 하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BTS의 콘서트가 취소가 됐어요. 신천지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미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했었죠. BTS 콘서트 티켓을 딴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당첨됐던 사람들이 환불을 받은 돈으로 전부 대구에 사는 사람들 코로나19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써달라고 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14억인가 얼마가 모여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팬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구석구석을 갖다 좀 바꾸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아미 화이팅! BTS도 화이팅! 지금까지 저희들의 수다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물러갑니다!